매주 일요일이면 전 국민을 텔레비전 앞으로 불러 모으는 프로그램이 있죠. 바로 전국 노래자랑! 노래자랑 맞습니다. 인데요. 1980년에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 41년째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 최장수 프로그램입니다. 역사가 긴 만큼 최고로 꼽히는 무대들도 많은데요. 그중 단연 기억에 남는 무대의 주인공을 오늘 궁금해요 후엔후에서 만나봤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그거는 전대? 무슨 출연했었는데? 출연했어요? 나밖에 없잖아. 기억에 남. 저보다 더 노래잖아. 누가 계시지? 최강의 출연자? 42년째 일요일 안방극장의 절대 강자, 전국 노래자랑. 레전드 출연자 오랜 역사만큼이나 기억에 남는 무대도 많죠. 아, 왜요? 기억나요. 엄청 화제가 되셨죠. 맞아요, 이분 연어장인. 실제 가수 되셨죠. 연어장인. 저놈 왜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면 돌변하는 여자 박수정입니다. 예? 강의상하면서. 어우, 이런 분들 많으셨어요. 수많은 무대 중 시청자에게 두고두고 이야기되는 무대가 있으니 아, 벌 한번 저기 했던 사람 한번 본 것 같아요. 그 벌이랑 같이 나온 사람 있더라고요. 벌, 맞아요. 2010년 한평군 편에서 노래자랑의 한 획을 그은 무대.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벌과 한 몸이 되어 등장한 이 남자. 범상치 않은 등장에 시선 고정. 아, 하지만 다가서기도 힘든데요. 와봐봐, 괜찮아. 송 선생님. 네. 괜찮아요? 네, 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안 괜찮아요. 바지 하나 들어가자, 바지, 바지. 바지. 바지 하나 들어가자. 홍반맨이 어떻게? 노래를 잘하고. 칠갑산 김영호. 아, 이거 세고 나오셨네요. 벌떼와 함께 관객을 압도하더니 인기상까지 수상했죠. 궁금해요 후앤후. 벌떼와 함께 전국 노래자랑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꿀벌 아저씨 김영호 씨를 추적합니다. 아, 꿀벌 아저씨 만나러 갑니다. 아, 벌써 11년이. 꿀벌 아저씨 김영호 씨를 찾기 위한 단서를 얻기 위해 전국 노래자랑 제작진을 만났습니다. 네. 아, 잠깐 안녕하세요. 네. 저희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에서 나왔거든요. 저는 KBS 전국 노래자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의 산증인 정한옥 작가. 혹시 꿀벌 아저씨 기억하시나요? 아유, 그분 얘기 나오면 정말. 왜요, 왜요? 아니, 우리가 전국 노래자랑을 다니는, 전국을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노래는 기본이지만,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물론, 그러면 재미난 분, 뭐 특산물도 소개하고, 특이한 분. 그럼 볼거리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마치 한평군에 갔는데 그분이 보통 나오면 노래를 하고 이제 뭐 학교 불합격이 되는데 그분은 노래를 하기 전에 무슨 사진을 갖고 왔어요. 위험하지 않냐 그랬더니 아, 그거는 충분히 안전 조치라고. 위험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이러고 다닌 거 아니냐 본인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 하여튼 화제는 많이 됐어요. 진짜로 막 무대에 그 벌을 붙이고 이제 본 녹화에서 했는데 방송에 나간 후에 아 재밌었다 뭐 이런 일 이런 분도 계시구나 특이한 분 나오셨다 그런 분도 계셨는데 그냥 이제 뒷얘기지만 우리끼리 이제 그 담당 PD 선생님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별명이 주위 친한 사람들한테는 벌떼 PD란 별명이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벌떼 PD 지나간다 막 그러고 막 그랬어요. 저희가 좀 그분을 좀 찾고 있는데 한평군에 가서 직접 찾아보면 알 것 같습니다. 찾지 않을까요? 꿀벌 아저씨를 찾으러 한평군에 도착. 본격적인 추적의 첫 단추는 한 고등학교입니다. 당시에 노래자랑 촬영했던 학교라고 하거든요. 노래자랑이 열렸던 학교 주변부터 김영호 씨의 근황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혹시 여기 2010년도쯤에 이 앞에서 그 전국 노래자랑 했던 거 혹시 아시나요? 몰라요. 못 들어보셨어요? 전국 노래자랑 혹시 한평군 열렸던 거 보셨나요? 10년이 지나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오늘도 쉽지 않은 추적. 어디에 계시나요, 김영호 씨? 땡벌. 여기 옛날에 전국 노래자랑 촬영했던 거 혹시 아세요? 저희가 그때 이분을 좀 찾고 있거든요. 혹시 좀 아시나 해가지고요. 여기에 벌집이 있긴지. 여기 위에 벌집이요? 응.
맞네요, 맞아. 맞지? 벌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김영호 씨를 알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양봉장에서 생산한 벌꿀을 가공하는 곳을 찾았습니다. 저희 KBS 굿모닝 대학생들이랑 통화해서 나왔는데요. 2010년도쯤에 이 앞에 학교에서 전국노래 자랑 열렸던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아, 아세요? 어, 아시네요. 아, 그때 혹시 그 몸에 벌 두르고 나왔던 그 사람 따로 있어요. 아, 여기 아니에요? 아세요? 아세요 혹시? 어디 가면 될 수 있을까요? 3평 읍으로 가면 돼요. 3평 읍. 여기서 한 7km.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결정적인 단서 확보. 곧장 3평 읍으로 달려갔습니다. 과연 3평 읍에서는 꿀벌 아저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랑 통화해서 나왔는데요. 예, 예, 예. 여쭤보려고요. 예. 여기 한평군 전국노래자랑 나갔던 거 혹시 아시나요? 예. 예. 알고 있어요. 아, 알고 계세요? 예. 그 방송에서 그 온몸에 꿀벌을 두르고 나오셨던 김영호 선생님을 좀 찾고 있거든요. 예, 우리 담보 선생님이에요. 담보 하고. 예, 예, 예. 나하고 같이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 같이 활동을 하셨고. 공작도 하셨고. 활동하시다 정년하셨어요. 아, 예. 그럼 지금 뭐하고 지내세요? 정년하시고 지금 현재는 자기가 하시는 양봉사업을 계속 지금 하고 계십니다. 뿌리네요. 드디어 김영호 씨의 근황을 알고 있는 지인을 여보, 만났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 브랜드가 있군요. 어머머, 반가워요.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남았죠. 야, 믿고 먹을 수 있겠다. 예. 어디로 가면 될까요? 내가 이제 주소 알려드릴게. 그쪽으로 가시면 거기서 지금 양봉을 하고 계실 겁니다. 양봉 때문에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다는 김영호 씨. 안녕하세요. 저희 KBS 굿모닝 대한민국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요. 김영호 선생님 아니세요? 아니세요? 어? 아니라고요? 믿을 수 없어요. 김영호 선생님 댁이라고 알고 왔는데. 안에 계세요? 아, 안에 계시고. 감사합니다. 꿀벌 아저씨 만나기 3, 2, 1. 똑똑. 벌 두르고 있는 거 아니야? 몸에? 아, 아닙니다. 전국 노래자랑 최고의. 아, 맞네, 딱 맞네. 출연하셨던 벌꿀 아저씨 맞으신가요? 네, 맞죠. 그대로시네. 그대로시네요. 네. 드디어 찾았습니다. 꿀벌 아저씨. 10년 전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그를 따라간 곳은 난을 키우는 온실이었습니다. 아니, 벌이 아니라 난이라고요? 왜 난이죠? 벌을 하면서 난초 겨울에는 놀잖아요. 난초를 기르게 됐습니다. 아, 겨울에는? 널리 알리고 싶어서 양봉도 알리고 싶고 친구들하고 노래 자랑 한번 해봐라 그래서 좀 일가견이 있거든요. 아, 노래에 좀 일가견 있으세요? 네. 남한강 칠백리 목개나루와 아가씨. 양봉을 알리고 싶어 참가했던 전국 노래 자랑. 인기상 메달은 지금도 아저씨의 가장 큰 자랑이라는데요. 한국방송공사. 방송공사. 전국노래자랑 인기상. 오, 우와. 받기 힘든 상인데. 10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메달 엄청 잘 관리하셨나 봐요? 나도 돼야죠. 이게 큰 기념이잖아요. 아, 그렇죠. 나 농담으로 친구들한테 야 임마 나는 그래도 인기상 받았어. 텔레비에 나온 사람이야. 사인해줄까 그러고. 또 기념이고 항상 봐요. 전국 노래자랑 출연 이후 김영호 씨와 꿀벌도 유명세를 탔습니다. 2015년도쯤 될 거예요 아마. 그때 나비축제 때. 아, 또 한평 하면 나비축제죠. 네, 한평 나비축제 때 포즈를 취하고 있으면은 제가 가서 최고란 것도 해주고 저 V자도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벌을 들고 이제 해주면은 좋아하게요. 지역 내에서 꿀벌 하면 김영호라고 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선생님에게 있어서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건 좀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 영광스럽고 또 기회가 준다면 또 나가서 벌 달고 노래를 불러보고 싶은. 그래서 그 벌 달 때 뭐 입고 계셨어요? 아, 바지는 입고 옷도리는 안 입었죠. 맨몸이었어요? 맨몸이었죠. 왜? 아무것도 안 입고요? 네. 벌이 그럼 거기를 어떻게 붙어요, 선생님 몸에? 여왕벌? 왕을 몸에다 붙이. 여왕벌을? 벌을 이제 떨어주잖아요. 네. 베니아판을 놓고 벌을 털어주면 손으로 잡아당기고 왕이 있으니까
올라붙어요. 오. 그리고 또 이제 그 자기네 집 옆으로 가면 집으로 다 들어가요? 이대로 놔두면 안 들어가잖아. 어, 그렇지, 그렇지. 이제 떨어야잖아. 아, 떨어서. 전라도 말로 네. 굴려서 떨면은 다 떨어져. 아, 근데, 아 이게 굴리면 또 떨어져. 아무것도 아니고. 그때마다. 여기까지 왔는데 꿀벌 아저씨의 인생 동반자 벌을 안 보면 섭섭하겠죠? 저 이사하느라고 조금 등한했네요. 야, 니들이 바로 전국 노래자랑에 나갔던 그 꿀벌들의 후손이구나. 수만 마리의 꿀벌을 몸에 붙이고 무대에 오르기 위해서는 또 다른 비법이 있다네요. 이틀 정도 자야 자리를 잡고 벌들이 싸납기도 안 하고 벌도 많이 안 남는데 아, 진짜요? 학생들 학교 등교 오면 벌 새고 그럴까 봐 새벽에 갖다 놔가지고 촬영을 하니까 야, 자리를 노력을 미처 엄청 잡지 못하고 무대에 많이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피해를 좀 봤는데 맞아, 미안하죠 맞아. 지금도. 그럼 이분 씨가 또 이렇게 만나고 싶은 분이 있다는데요. 마음 한켠에 미안함으로 남은 바로 이분. 어떻게? 남들한테 피해를 줬어. 뒷순 서였던 김덕수 씨입니다. 꿀벌 때문에 곤혹을 치렀기 때문이죠. 아니 볼이 너무. 이분도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니야 우리. 꼬리가 너무 많아. 어떡해. 야, 어떡해. 거기서 바로 또 벌이 한 마리 입에가 딱 붙었어. 그거 그냥 깜짝 놀랐어. 출연 당시 이장님이었네요. 현수막을 단서로 마을 이장님께 연락을 해봤습니다. 아, 전화합니다, 이장님.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의 제작진인데요. 예, 예. 그 수상일리 이장님이셨던 김갑수 선생님을 찾고 있는데요. 예, 예. 지금도 사시고 지금도 건강하십니다. 다행스럽게도 같은 마을에 계셨네요. 몇 년 만에 뵙는 거죠, 그러면? 김갑수 선생님을? 그때 뭐 처음 보지. 어, 만나러 가신 거예요? 10년 전에 뵙고 거예요? 처음 뵙고요. 어떠세요, 기분이? 두근 반, 서근 반 하네. 왜 두근 반, 서근 반. 미안하니까. 그대로 가만히 계시네. 아, 1년이 넘은 세월, 그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요? 너 얼굴 보고 키워봐. 그래, 라이. 아, 기억하네. 그때 몇 년 또요? 한 10년은 조금 넘었잖아. 전, 넘었어. 넘었어. 내가 그때 이장 할 때. 그래, 이장님이셨지? 아, 그때 이장. 뭐, 암만. 아, 근데 무대 놓고 그걸 갖고 나왔어. 당시 상황이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난다는데요. 그때 햇빛이 내 앞에서 벌을 갖다 놔버려서 벌이 아까 배부르게 그냥 청빈머리가 흩어져버렸어. 어떻게? 혼이 나가버렸겠지? 아이, 거짓말이냐고 반주 소리는 듣들 못 오고 벌이 와서 막 맞다고 불러 싸버린게 그것만 생각나지. 반주 소리는 듣들 못 해버렸단 게. 진짜 생생하다. 어떻게? 소리 안타까워. 윙 오랫동안 너무 마음속에 간직해온 미안함을 직접 수확한 달달한 꿀에 담았습니다. 이거 한 통으로 됩니까 이거? 어떠세요? 아이 받은 기분은 좋지. 그때 벌 아니었으면 선생님도 상 타실 수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상은 탈락 안 탈락 그것은 그냥 당당은 못 오고 재수 있으면 탈 것이고 재수 있으면 못 탈 것이고. 근데 나도 상부가를 타고 돼 있었어. 내가 지금도 몸만 안 아프고 지금도 거짓말 말하면 노래 부른다고 하면 내가 나가 또 불 자신 있어. 그러지라. 그러면 지금 한번 다시 청춘 고백 불러볼까요? 갑니다. 헤어지면 그리 저를 기억해 주시는 모든 분들과 기억을 모든 분들한테도 늘 감사하고 고맙고 전국 노래자랑 열심히 보시고 힐링하고 살아요. 전국 노래자랑에서 큰 웃음을 선사한 꿀벌 아저씨 김영호 씨. 앞으로도 밝고 유쾌하게 지내세요. 네.